말해요. 넌 참수당 편리하게 샀다. 철용아, 전화 안 받아서 음성 남긴다. 이상할 집 주소 문자로 남길 테니까 일 끝나면 거기로 와. 왜 내가 구호방까지 다 써야 돼? 빨리 자기고 잘 잤다고 그래. 예. 아, 집 마음대로 나가서 들어왔다. 집이 무슨 여관이야? 야, 여기 좀 봐라. 희려 너 진짜 많이 컸다. 뭔데 아빠? 야, 우리 성아도 많이 컸네. 우와, 세 살 때랑 비교하면 언니 완전 거인 됐다. 말고 마라. 울고 보채는 거 달래서 밥 먹이느라 삼촌 딱 죽는 줄 알았다. 다 컸다고 지가 혼자 큰 줄 알지? 웃기시네. 내가 얼마나 얌전했는데. 나도 많이 컸어. 처음에 왔을 때보다 이만큼. 철용 오빠도 처음에 삼촌만 했는데 지금 훨씬 크잖아. 아니, 삼촌 키 다 니들 때문에 고생해서 줄어든 거야. 그렇게 위로하면 좀 나? 난 아빠 키가 좋아. 더 큰 것도 싫고 작은 것도 싫고 딱 아빠만큼. 고마워 동아야. 역시 우리 막내 최고. 완전 오그라들어. 도시가스 전화 안 했다. 내가 아까 했거든. 내일 아침에 때려 옮겼어. 다행이다. 병원 가서 단기 기억 상실 진단 좀 받아봐. 어부네 찾는 아줌마보다 삼촌이 더 심해. 자고 나면 괜찮아. 난 잠이 보약이거든. 이 사람은 진짜 방이 세 개야? 응. 마루도 여기보다 훨씬 넓어. 그럼 마루에서 훌라후프 돌릴 수 있겠다. 우와, 신났다. 아, 방 한 개는 나 혼자 쓸래. 난 사촌이니까. 안 돼. 철령이 줘야지. 걔 내년에 대학 꼭 보낼 거야. 이러다 우리 꼴딱 새겠다. 자자. 아, 저거 떼서 신문지 싸라니까. 또 까먹었지? 아버지,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. 내려가세요. 됐다. 택배 그냥 성질이 급해서 금방 들어닥칠 거야. 요즘 전세 보증금이 하늘을 찌른다더니 태평인도 3천씩이나 올려달라고 했다면서요? 아, 그러게 말이다. 한꺼번에 몇 천씩 올리면은 집 없는 사람 나가서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지. 아버지 아니었으면 태평인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. 아, 있는 방에 애들 드는 게 무슨 대수라고. 걔들은 너도 신경 좀 써라. 학원 보내려면 빠듯할 테니까 네가 과외 같은 것도 좀 해주고. 그럴게요. 저 걸레줄은 다 된 것 같으니까 저 현관에 신문 깔게요. 여보 좀 일어나 봐. 아, 일어나 봐 좀. 아우, 좀 일어나라 좀. 당신 잠이 와? 나 지금 속에서 천불이 나 죽겠는데 당신 잠이 오냐고. 아우, 왜 그래. 도대체 뭐야. 왜 그냥 잠을 못 자냐. 아니, 보증금 8천만 원짜리 집에 5천만 내고 들어오는 게 말이 돼? 3천씩이나 덜 받고 드리는 게 말이 되냐고. 말이 안 되지. 절대로 안 되지. 응? 아니, 아버님이 그동안 도와주신 게 얼마야. 응? 은공도 모르고 이자에 집까지 쳐들어와. 새구새게 전세방인데 왜 하필 여기냐고. 여보, 걔 아주 뻔뻔한 애야. 아버님이 속고 계신 거라고. 듣고 보니까 그러네. 아니, 그 자식이 여태까지 불쌍한 척하면서 아버지한테 뜯어간 게 얼만데 무슨 속셈이지? 응? 도대체 뭔 꿍꿍인 거야? 당신 빨리 올라가서 아버님한테 말씀드려. 걔네 들이실 거면 받을 거 다 받고, 어? 당당하게 들으시라고. 아니, 아버님이 언제 한번 당신 걔처럼, 어? 그렇게 대해주신 적 있어? 당신이 아버지 친자식이지 걔가 친자식이냐고. 그렇지. 응? 자식이 뭔데? 받을 건 받아야지. 응? 그래, 옷 좀 줘. 만약에 아버님 싫다 그러시면. 이번엔 그냥 못 넘어가지. 아버지도 걔들인지 우린지 양자택일 하셔야 될 거야. 응.